첫 소식입니다. 도내 전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청주시 지북동 주택가 공장에서 불이 나 대형 화재로 번질 뻔했습니다. 보도에 황정환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불길은 창문을 뚫고 2층을 휘감고 건물 외벽은 금세 녹아내립니다. 청주시 지북동 한 제조공장에서 불이 난 건 8일 오전 8시 10분쯤. 불이 난 공장은 조립식 판넬 구조로 2층 전체를 삽시간 만에 태웠습니다. 일단 조립식 판넬에 불이 붙으면은 일단 끄기도 어렵고 저희가 방수를 한다고 해도 불이 지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방이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고 스티로폼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연소 확대도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불이 난 공장 건물은 주택가와 맞붙어 있어 인근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공장 내부가 화재에 취약한 스티로폼 내장재로 채워져 불이 번진 속도가 빨랐던 데다 비좁은 골목에 공장과 주택이 맞붙어 있어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불이 하길래 나오니까 연기가 벌써 여기 다 덮어서 막 벌벌 떨고 절로 뛰어나갔지 뭐 어떡해. 우리 작은 아들도 여기 사는 사람도 얼른 빨리 나오라고. 그렇게 하고서는 뭐 지금 떨려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소방당국은 칸막이 공사로 커팅 작업을 하다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불은 소방서 추산 약 3,2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날 새벽 4시쯤에는 청주시 미원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소방헬기 한 대와 인력 1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불은 산림 0.2헥타르를 태우고 약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새벽에 발생한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황정환입니다.